국내 대표 프로파일러로 활약하고 있는 표창원 씨. 최근 방송과 강연으로 세상과 더 깊은 소통을 시작한 그. 표창원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표창원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간략하게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1985년 2월 1일 날 경찰대학에 가입학 훈련을 위해서 들어간 이후 2개월 있으면 이제 30년이죠. 30년째 범죄하고만 씨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연쇄 살인범, 또 연쇄 성폭행범, 묻지마 살인범, 존속 살인범, 또는 절도, 사기, 횡령 뭐 이런 걸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과 주로 만나고 그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거의 강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죄를 진 사람, 두려움에 내가 잡힐까? 불안했던 사람들을 쫓고 분석하고 그런 제가 어떻게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요. 작은 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제가 설문 문항을 만들고요. 우리 KBS 강연 백도시 제작진이 명동 거리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여쭤봤어요. 8명의 승객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사고로 절벽에 반쯤 걸린 채 멈춰섰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추락하는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뛰어내려야 모두가 사는 상황. 당신에게 한 명을 지목할 권한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관심을 보이며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총 671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1위 다출소한 고등학생, 2위 노인대학 과대표, 3위 이주노동자, 4위 다운증후군 환자. 이렇게 약 70%의 선택으로 1위부터 4위까지 결정됐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이 설문은 사실 조금 참가자분들께는 불공평하죠.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여쭤보는지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70%라는 숫자는 사실 조금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큰 주저 없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쓰임새가 모자랄 것 같은 우리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버스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있더란 말이죠. 이러한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참 아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언제든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구나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배입니다. 이 배의 이름은 프랜시스 페이트라는 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이죠. 1835년 11월 25일 날 캐나다 해안을 출발해서 뉴펀들랜드 섬을 지나서 통나무를 가득 실은 채 항해하던 화물선이었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선원 18명이 살아남게 되죠. 거친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18명의 생존 선원들이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팁니다. 13일이 되었지만 구조선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그때 선장이 제안을 하죠. 우리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대책을 찾자. 어떻게 할까? 그때 나온 대안이 뭐겠습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자. 어떻게? 그 사람의 고기를 먹고. 처음엔 반대도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선장, 기관장, 갑판장 그리고 요리장 이런 가장 영향력 있는 여론 주도층, 권위 있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들 우리가 다 죽을 순 없어.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야.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테니 누가 선정될지 모르니까 우리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명을 선정하자. 여러분이 그 프랜시스 스페이토에 타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겠습니까? 결국 격론 끝에 18명의 선원은 만장일치로 선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갑판장이 준비한 막대기 18개, 그 중에 하나는 끝이 잘려 있었죠. 그 끝이 잘린 하나의 막대기를 뽑는 사람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선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 수습 선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가장 나이 어린 15살 소년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제 고기를 먹고 여러분은 꼭 살아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 구조선이 도착을 했고요. 이들은 구출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시신이 참혹하게 뼈와 내장이 배 위에 펼쳐진 모습을 본 다른 배의 선원들은 너무나 경악했죠.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 사건은 법정에 붙여집니다. 과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와 동의를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은 것이 살인죄가 될 것인가 아닌가. 1835년, 1836년 캐나다와 그 식민 지배국이었던 영국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은 결국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일까요? 나중에 그 선원들 중에 한 명이 양심의 거리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친구에게 술을 마시고 토로합니다. 사실은 그 제비뽑기는 공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나이 많은 간부급 선원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뽑힐지 모르는 상황은 우리는 견딜 수 없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어린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내어밀 때 이미 끝이 잘린 막대기는 15살 소년이 뽑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 태도 과연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약한 분들을 향해서 비인간적인 괴롭힘을 마구 행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첫째, 감정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자기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그랬다. 어떤 감정일까? 첫째, 분노였습니다. 분노. 그런데 그 분노의 뿌리는 자기가 괴롭힌 약자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것에 대한 복수, 보복. 그런데 자신을 괴롭힌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는 그 분노를 그대로 되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말이죠. 조금은 복잡한 심리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투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약자의 모습을 들킬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약자란 것이 밝혀져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할까봐 자기 안에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습이라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시어머니로부터 가진 구박을 받으면서 세대시대를 보내고 또 계속 중년으로 이어져 나가시던 며느님들. 그런데 그 며느님이 어느새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셨을 때 본인이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자신의 며느리에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발견합니다. 이 현상은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발견되죠.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 때문입니다. 내 밑에 있는 자들, 내 부하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애환, 고민 해결해주면 근데 그런 말을 하죠. 기어 오른다. 의문을 제기한다. 반발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통제하고 내가 마음껏 이익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고의로, 일부러 약한 자를 괴롭히는 현상도 우리 사회에서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있죠.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발견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히틀러의 신복으로 총 600만 명에 달하는 600만 명 유태인, 유색인종, 동성애자, 정신질환 병력 있는 사람, 즉 열등인자, 우생학적으로 그들이 순수 백인, 건강한, 아리안 혈통이라고 이야기했던 순수 독일인으로 봤던 그들을 제외한 약자들을 600만 명을 모두 잡아다가 집단 수용해서 학살했던 주범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1961년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도대체 어떤 괴물이길래? 우리와 어떻게 다르길래? 얼마나 잔혹하길래 그런 짓을 눈 깜짝하지 않고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가 우리와 많이 달라서 놀란 게 아니었죠. 너무나 평범해서 놀랐습니다. 또 한 번 놀라죠. 아이히만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지시받은 일, 내 임무,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그저 잘 했을 뿐입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데 왜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나를 법정에 세웁니까? 이것이 아이히만의 태도였어요. 이 재판을 지켜봤던 한나 이렌트라는 본인 스스로가 수용되었던 피해자였던 유태인 그분은 악의 평범함이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악이라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잔혹함과 학살, 고문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것이다. 그리고 밀그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정말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보통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맡깁니다. 질문을 하게 하죠. 여러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답을 틀리게 되면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한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25V씩 전기가 전압이 올라갑니다. 285V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요. 450V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서 치명적이 됩니다. 그런데 26명의 실험 대상자 중에 285V에서 난 더 이상 못해요. 그만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래도 돼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 있던 권위를 가진 실험 주도자가 당신의 역할은 틀린 질문에 대해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에 대해서는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도 아마 유사한 문제가 작용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약자들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 최근에 너무 범죄가 많아. 왜 이렇게 험악해졌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자로서 핍박받았던, 피해 입었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 존속살인범, 묻지마 살인범, 그들에게 공통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 모두가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약자였을 때, 그들이 힘이 없었을 때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필요한 양육과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폭력과 멸시와 냉대와 방임에 내팽개쳐져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따뜻한 배려를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강자가 되었을 때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노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고 괴롭히고 불을 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자들이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범죄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렇죠? 범죄라는 것은 당연히 약한 곳, 취약한 곳을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와 폭력범죄, 약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죠. 과연 약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자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강자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강자다. 강자에 속한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약자만 골라서 방청객으로 저 뒤에 두 분 계시고요. 나는 약자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약자다. 나는 사회적으로 약자다. 예, 여덟 분 계시네요. 손 안 든 분들은 뭐죠? 예,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때는 약자가 되고 어떤 때는 강자가 되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어린이도 몇 분 계시지만 7살 어린이와 동일선상에서 뛰어가서 빵을 먹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자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옆에 나와 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분이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이다. 여러분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사회는 사실은 모두가 어떤 때는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강자가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늘 강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지배계층, 뭐 지도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분들, 소수가 계시죠. 그리고 아주 소수는 늘 약자 입장,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이주민,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말 잘 못하시는 분들, 성적 소수자, 이런 분들은 언제나 약자적 위치에 계시죠. 그 이외의 모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느끼시듯이 난 어떤 땐 강자고 어떤 땐 약자이겠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냐 배려하느냐 아니면 괴롭히느냐의 문제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좋다. 사회는 어차피 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강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약자를 보호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왜? 야생 동물의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약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사자, 하이에나, 표범. 그 무리 속에서 다리를 절거나 빨리 뛰지 못하거나 하는 새끼들은 배제시켜버립니다. 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3시간, 4시간이면 걸어다닙니다.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서. 하지만 인간은 여러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1년 넘도록 걷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우리 인류가 제대로 더 누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회적 진화 때문이죠. 왜? 빨리 직립보행을 해서 돌아다니게 되면 뇌가 발달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인간 사회가 그런 다른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사회라면 우리는 절대로 문화라는 걸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 놓고 키울 수가 없게 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성, 휴매니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어떤 사회든 그래서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느냐 부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인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사회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언제든지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약자가 되면 버스 안에서 내팽개쳐질 수 있고 약자가 되면 다른 사람 위해 고기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어떨까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약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교육 열풍,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너 절대로 무시당하면 안 돼. 우리 사회 지배계층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부 인간 취급 못 받아. 전쟁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그대로 유지된 채 우리 자식만 성공적으로 사다리로 높게 위로 올려보내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나 혼자 강하다고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가장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맛있게 드시려고 하는 순간 내 옆을 보니까 일주일은 굶은 듯한 북한 쪽 꽃제비 소녀가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했더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 음식 다 나눠주면 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먹어야지. 그게 과연 목에 잘 넘어갈까요?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약자가 보호받고 배려받지 않은 곳에서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는 건 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의 뇌에는 전전두엽이란 곳이 있고 그 밑에 섬엽이란 부위가 있습니다. 뇌신경 과학자에 따르자면 그 섬엽이란 부위는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경험하거나 하거나 당했을 때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를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죠. 우리 사회 법과 제도, 정책, 문화와 관행,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덜 가졌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가져야 하고 우리 약자가 아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세금이 싸져야 하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할 여유가 아직은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씩 더 약자를 위한 사회 구조를,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회 변혁의 과정은 길겠죠. 그동안 우린 뭐 해야 할까요? 약자를 위한 작은 나만의 개인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를 위해 나를 희생하라. 영웅적이고 훌륭한 모습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순 없고요.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지키고 가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 작은 배려 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의 끔찍한 흉악범죄자들은 그 작은 배려 하나를 이웃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서 사회를 향해서 그들은 복수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작은 나만의 내가 크게 피해 입고 손해 입지 않는 상황 한도 내에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향해 따뜻한 눈초리와 말과 관심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강연 들으시는 내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도 참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배려, 가슴에 깊이 와닿는데 이런 것들이 이 개인의 행복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약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중에 루트 비엔호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행복의 조건을 연구했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해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내가 안전할 때,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할 때, 네. 그리고 정정당당할 때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약자 있는 걸 내가 알 때 그 약자에 대해서 조금만 배려나 보호나 관심을 베풀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강연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 네. 저 앞에 계신 분.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약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린이들부터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아버지기도 하실 텐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녀들을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 딸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 따돌림을 경험을 해봤어요. 피해자로서 경험을 했고요. 그 피해를 견디다 못해서 강자 편에 서고 싶어서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따돌림하는 가해자도 돼봤고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고서 상당히 많은 그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반에 몇 명이니? 30명. 그러면 제일 센 애가 짱, 두 번째가 부짱, 세 번째 부부짱,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따돌림 당한 애 왕따, 그러면 30번 따돌림 당한 애가 만약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29번이 당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실 이제 물어봐요. 너는 몇 번이라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29번이 전학을 가면 28번이 전화가 가면 그때서 이제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는 거죠. 아, 자기에게까지 오겠구나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 나보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반에 괴롭힘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모른 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약자가 될 수 있다를 아주 정말 현실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네. 네,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김희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학교 수업에 범죄 사회학 수업이 있어서 또 되게 흥미있는 주제로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사회 안전망이 미비되어 있고 또 개개인들의 인식이 그거에 대해 못 미치다라는 거를 해주셨는데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같은 질문 같지만 개인의 인식의 증대와 또 사회 안전망을 제고시키는 것 중에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정답은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런 그 두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먼저 가야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인 정책과 제도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은 적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학습이 되고 보고 배우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표창원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군인의 특별한 휴가. 7년 전 조혈모 세포 기증을 등록한 박재영 상사. 긴 기다림 끝에 반드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만 병이 완치가 되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의 유전자 조직이 소녀와 99% 일치했고 그는 주저없이 기증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에 기증 의사를 밝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소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얼마 전 한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 몸이 불편해 달리기를 할 때마다 늘 뒤처졌던 한 친구. 반 친구들은 아픈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고 모두가 1등인 운동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중학교의 따뜻한 등교길. 다리가 불편해 엄마 등에 업혀 등교하던 후배. 그것을 본 선배는 1년간 엄마를 대신해 등교길을 함께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작은 배려.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약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이 강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익숙하고 나아가서는 당연한 단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백도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